학교론 쉬운 게 마음 편한 해입니다. 민법은 쉬어봤자 제자리 걸음이거든.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 다닐 때 민법을 1학년 때 민총, 2학년 때 물권, 담보 물권 했고 3학년 채권, 그리고 채권 강론 했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본서를 한 민법 같은 경우 3회독 정도 하셨다고 하면 그때 좀 기출문제라는 것을 갖다 놓고 한번 풀어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예, 3번 정도 돌고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2차 공부하시면 항상 중개사법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5개 과목 중에 중개사법만 8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90도 가능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상한 분들이 공법에서 92.5 나왔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는데 그 시간이 있으면 영화를 한 편 더 보시는 게 더 나으시지 지나치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공부하시는 게 공법은 가장 편안하게 합격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건너뛰라고 하는 건 건너뛰십시오. 그리고 건너뛴 부분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잘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그게 정답이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기타 건축제한 보시는데 1절 안 합니다. 그리고 제2절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차시였죠. 얘를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 가로 속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단위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가로 구역의 높이 지정 기준인데 디귿과 리얼을 니언과 디귿을 묶어 놓습니다. 니언 끝에는 도로의 너비, 그리고 디귿 끝에는 간선 시설의 투용 능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6페이지에 제2절 차시였죠. 박스 속에 니언과 디귿을 묶어만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게 건축법과 관련된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 제한을 공부하시는데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파악하셨다고 하면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와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아니다. 그렇게 파악해 놓으시고 그러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264364란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대지가 도로에 직접 붙어 있다면 민법 242조에 따라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0.5m 이격해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는 도로 경계선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가 소유업에 못 미치는 경우, 미달되는 경우에는 대지의 건축선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소유업에 미달되는 도로가 확장되게 되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도로 확장 시에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대지에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중심선과 소유업이 2분의 1을 건축선 지정 기준으로 삼고 경사지란 말 보게 되면 경계선과 소유업이를 건축선 지정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물 건축 시에 건축선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표 아래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파악하시면서 지표 아래 부분의 경우에는 교통에 직접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건축행위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6교 보시면서 4.5m라는 것을 확인만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선에 관한 사항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 시에는 조경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장과 소규모 물류시설의 경우는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합니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물류시설의 경우는 규모에 관계없이 조경 대상이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지에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축물은 구조, 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구조와 관련되어 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사항, 승강기에 관한 사항 딱 세 가지만 해놓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돌아가면서 또는 법이 개정되었을 때 한 번씩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치게 높은 건축물은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높이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 높이 제한 방법과 관련되어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 1가, 2가, 3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도로 가짜를 이용한 말인데 도로가 동서로 형성되어 있으면 도로 가짜 붙여주고 세종로라고 하는 도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걔가 도로 로짜입니다. 남보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도로 로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통상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대지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곳을 가로구역이라 합니다. 학원 있는 곳도 가로구역입니다. 공원 용지 인접한 곳에 있지만 크게 보게 되면 전부 도로에 둘러싸인 땅이거든요. 이러한 곳들을 가로구역이라 하고 이러한 가로구역은 사방 모두 대지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곳은 허가권자가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그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로구역은 제1호텔도 한번 감문해 보시게 되면 그 제1호텔의 가로구역에는 건물 한 동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통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별히 이 도로가 폭 25m에 접한 도로와 4m 도로에 접한 땅이 있을 때 이쪽에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하게 되면 유동인구 감당하지 못하겠죠. 큰 도로에 접했을 때는 높게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로 너비가 가로구역 높이의 결정 기준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로구역의 높이 적용 대상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가로구역이 높이 결정 지정 대상이고 이러한 가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지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허가권자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파악해 주시는데 현재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과 특광이 허가권자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에는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이거든요. 그때 지정하는 방법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대해서는 천천히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에 대해서도 가로구역의 건축의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돌에 접해 있는 곳이라고 하면 10층짜리를 작은 돌에 접해 있는 곳이라면 5층짜리 건물 건축하도록 높이를 차등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재량 행위죠. 그리고 4번, 5번을 묶어놓습니다. 4번, 5번을 묶어놓습니다. 원래 5번이 원칙이고 4번이 예외입니다. 우리는 5번부터 먼저 보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십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관리에 필요하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놓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라고 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고 특광이 허가권자라고 하면 조례로 건축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1호텔들은 층수가 123층이고 높이는 555m이거든요. 그 제1호텔의 높이를 555m로 결정했던 것은 제1호텔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는 누구? 서울시장이었고
서울시장이었고 가로구역으로서 그 높이를 555m까지 결정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어떤 방법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특광은 어떤 방법으로 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주시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가로구역의 높이 결정 기준에는 도로 너비와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을 기준한다는 것. 간선시설 수용능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높이 지정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 1조 확보를 위한 건축의 높이 제한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1조건은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장소는 도시역은 추상공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중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하고 준주거지역은 단독대 건축해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낭비가 심하신 분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용도보다는 상업용도로 또는 오피스를 만들어지는 용도로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거생활용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단독택과 공동택이 있는데 1주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은 규제입니다. 규모 작은 단독택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 단독택은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규모 큰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저 제한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주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은 용도 지역 중에 어디?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만.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강의실도 햇�it 볼 일 없으시죠? 상업 지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또는 준주거 지역이니까 이런 조치가 가능하지. 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은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택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436페이지, 437페이지 찾으셨죠? 양과 1번 437페이지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정북 방향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기억 높이 9m 이하의 경우는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숫자 우리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숫자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으로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는 정북 방향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도로변을 따라 일반 주거 지역이 존재한다고 하면 내가 9m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정북방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해야 되고 내가 20m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정북방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2분의 1, 10m 이상 띄어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 형태는 대지 남쪽에 건물이 위치하게 됩니다. 해가 정남방에 뜨게 되면 건물의 그림자는 북쪽을 향하게 될 텐데 건축주가 충분한 거리를 띄어 건축했다고 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조치를 준수한 것입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도곡 렉슬이라고 하는 아파트 기억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10년 전 이야기여서 그런데 그 도곡 렉슬이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데 얘가 이쪽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얘가 예전에 도곡 주공 아파트로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그랜드 백화점 아니 그냥 넘어갑니다. 서울 이야기여가지고 그랜드 백화점 있는 자리였는데 경사진 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숙명여고가 있고 요즘 TV에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아버님이 징역 3년으로 확정 판결 받으셨던데
시험지 유출 사고 전교 1등 그게 기회가 균등한 거 아니죠.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 숙면여고 있는 자리 그 뒤가 그 앞이 도곡 엑셀이거든요. 숙면여고가 여기 있으면 그 앞이 도곡 엑셀입니다. 근데 얘가 재건축하면서 바로 북쪽에 진달래 아파트가 존재했는데 50m 높이의 아파트 건축하게 되면 정북방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25m 이상 띄어 건축해야 되는데 10m 띄우고 아파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진달래 쪽에서는 공사 중지에 대한 가처분 지정과 함께 손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하면 몇 년 걸린다? 지금 박 대통령 3년 넘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그렇게 지연되게 되면 막대한 비용 부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천에서 5천만 원까지 손해배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공사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그 돈 받고 6개월 뒤에 진달래 아파트도 재건축 결정하더라고요. 요즘 가보시면 레미안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미안 아파트 공사 도중에 집안 잘못 건드려서 도곡 에스레 집안이 주잔전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소송 걸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남쪽에 새로 건물 건축되게 되면 건물 높이와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의 이격이 법에 적합한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위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용돈벌이가 딱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정북방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띄어 건축해야 되고 9m 이하는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예외에 대해서는 제끼십니다. 얘는 건축사 시험 또는 건축기사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양가로 2번 공동주택의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찾으셨죠.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택 박스를 잠깐 보십니다. 2번 봐주십니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그래서 아파트에는 보통 두 동 이상의 건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동택의 경우에는 가로속에 중심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일반 상업지역 줄 중심 상업지역 추천없습니다. 재강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이 등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현재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필요로 하는 단독택과 공동택이 있는데 이 제한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 큰 공동택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공동주택 이러한 경우에는 채광창 방향의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제하는 것으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적용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우리 서울 명동에 화장품 가게 있거든요. 걔가 가격이 제일 비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공시가가 새로 책정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억이었던 게 이번에 평당 공시가가 6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시가 6억이면 실거래 가격은 얼마 정도 된다? 6년 전에 이게 한 평에 8억에서 9억에 거래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가격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꽤 높게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 상업 지역에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30평 아파트의 대지분은 보통 10평이거든요. 평당 가격 1억이라면 땅값만 10억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는 가격 다운시킬 필요 있죠. 그래서 보통 도를 따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아파트 높이가 50m였을 때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은 25m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5m 사이에 아파트 한 동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30평대 아파트 만들어지게 됩니다. 분양 가격은 낮아질 수 있죠. 대지 지분이 10평이 아니라 4평, 5평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5년 전에 경희궁 차이라고 하는 아파트 분양 받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한 5억 6천에 분양받으셨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 팔까요 말까요 그러시길래 그냥 홀딩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분양권 팔았는데 8천만 원 받고 팔았다고 기분 예 잘하십니다. 그 이후에 16억까지 올랐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곳이라면 그런 거 강화문 주변이라고 하면 보통 중위상업 지역에 일반 상업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아파트 배치하게 되었을 때 판상형으로 배치하는 것인데 요즘 타워형 만들어 가지고 건물 어긋나게 배치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중위상업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에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에 특례 적용했을 때 건축 형태가 되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되는 용도 지역은 어디?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적용 대상 건축물은 공동 주택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저 공동택이 건축되는 용도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의 경우는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 그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하단부에 구체적인 좋은 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이거 다 했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날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한번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하고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3절 특별건축구역 찾으셨죠.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예전에 MB가 서울시장 되시고 그 뒤를 오시장이 승계했을 때 용산 개발 사업을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을 홍콩 같은 국제도시 만들겠다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의 첫 번째 조건은 해결되었거든요. 그런데 국제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은 국제항이다 아니다. 유람선이 크루즈가 가끔 들어오지 자주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천 아파트부터 서울 용산까지 국제항 만들겠다고 운하를 만들어놨는데 배가 다니겠습니까? 자전거가 다니겠습니까? 예, 자전거 산책길로 딱 좋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꿈꾸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 비용으로 60조를 생각했는데 저 60조 개발 비용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산에 만들어진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억 원 넘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강남 쪽의 아파트 가격이 2천이 안 됐습니다. 2천 비싼 데가 2,400 정도이고 그냥 수서가 요즘은 수서가 좀 더 인기 좋아졌는데 그쪽이 한 1,800 정도 했었거든요. 평당 1억짜리 용산 아파트를 그 당시에는 상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도공사 삼성 등이 컨소시엄 형태 형성해서 개발사업 착수했던 게 용산이거든요. 그 용산 개발사업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특별건축구역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예 보게 되면 용산 연상시키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2번 특별건축구역 찾으셨죠? 양갈 1번 지정대상 지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국장부터 시도이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시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박스에 관한 내용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정 제한, 지정 금지 대상, 지역 차시였죠.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다. 1. 기업 개발 제한 구역. 그린 벨트를 말합니다. 나는 그린 벨트가 관심 있다, 관심 없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MB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은 절대 해제될 일 없다 했는데 MB가 세곡동과 내곡동 개발 제한 풀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3억 5천에 공급되었는데 지금은 15억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억씩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면산 쪽도 한 14억 정도까지 오른 것 같더라고요. 금남면일 때도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반성역으로부터 금남역 쪽에 KTX역 만들어지게 되면 지하철 바로 뚫리거든요. 그러면 찾아오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오를 만큼 다 올랐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자한 구역 그렇다. 개발하는 곳이 못하는 곳이다. 못하는 곳이다. 그리고 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입니다. 보전산지.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 건축물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함께 보셨고 이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앞서 시간에 함께 보신 것으로 공개 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확보 대상 지역은 일준 상준입니다.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면 공개 공지 확보해야 되고 확보 대상은 바다 면적합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 판문숙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시설 종종 오늘 때는 종합병원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이 여섯 가지 경우에는 5천 이상인데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 방법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로티 형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개 공지 파브라 시설 설치하게 되면 규제 풀어주게 되는데 법률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는 위임받아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에 대해서만 1.2배 완화하고 건폐율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 없습니다. 만약 공개 공지 설치한 건축물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2배 각각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건폐율은 구체적인 숫자 나오면 안 됩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숫자 나온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특별건축구역이 되게 됩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초고층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는 제도인데 이러한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라고 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그림일세는 지정대상 2단이다. 우선 얘는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하는 곳이죠. 그리고 접도구역은 도로 주변의 땅을 말합니다. 도로는 도시역과 비도시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데 도시역에는 차량의 과속운행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갖춰져 있지만 시골에는 그런 시설 없거든요. 그래서 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으로부터 한 5m 또는 10m에 말뚝 하나 세워놓고 그 말뚝에 접도구역으로 적어놓은 게 있다고 하면 걔가 이 땅을 말합니다. 만약 이런 곳에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 밤늦은 시간에 차를 끌고 누가 오십니다. 불안해서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접도구역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요즘 식당 차리는 분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접도구역 부분에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그 후변에 건물 배치하더라고요. 하여튼 접도구역은 생각에 따라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싸게 사고자 한다면 접도구역 부분은 건물 건축하지 못하니까 싸게 넘겨라 그 이야기 할 수 있고 건물 용도가 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접도구역은 기본적으로 건물 건축하는 땅이다 못하는 땅이다 못하는 땅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은 국립공원을 말합니다. 이런 국립공원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 하게 되면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못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보전산지입니다. 산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라고 하면 괜찮은 땅인데 보전산지의 경우는 묘도 함부로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원용 산지로 구분하는데 잣나무 심거나 밤나무 심고자 한다면 임원용 산지를 구입하셔야 되고 공용 산지는 진짜 개발 못합니다. 보전산지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그래서 산을 구입하게 되면 항상 준 보전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겠습니까? 지정 안 되어 있겠습니까? 산은 산인데 보전산지 아닌 산을 준 보전산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용도의 경우는
특별 건축구역지정 대상이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특별 건축을 지정하는 지역이 한 줄 밑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군사기지부터 보호구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얘가 군사기지는 사실 특별 건축을 지정되어 초고층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간접들이 분양받을 겁니다. 사진 촬영이 딱 좋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기지 중에 용산 미군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되게 되면 공원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절반은 공원 만들고 절반은 개발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군사기지 중에 특별 건축을 지정해서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이것은 박원순 시장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요즘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공원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성공하시면 2년 뒤에 대통령 선거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청계천 복원사업 해가지고 MB도 대통령 되셨는데 하여튼 이거는 박 시장을 위한 것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공개 공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사성 있는 문제로 생각하시면서 얘를 한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지정할 수 있죠. 군사기지의 경우는 누구랑 협의해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서 군사기지를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지정신청 필요 없습니다. 지정 절차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해제 사셨죠. 우선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법 공부하게 되면 항상 대상과 절차.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허가권자입니까?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들이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가끔 TV에 보시죠. 반갑지 않으십니까? 계속 국정 하다가 TV에 보면 참 반갑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정치가이시 건축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이런 지정 절차 시에는 전문가 집단인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는 의료 전문가의 심의 거쳐서 뭔가 좋지 않은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건축은 건축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야 되고 시도이사라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당연히 해제하는 것 당연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2번 해제 사셨죠. 해제 사셨죠. 박스를 보십니다. 지정신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냥 지나가십니다. 신청기관이 아마 재정자 아닐 겁니다. 특별건축을 지정해서 개발사업 완료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절차 거치게 되면 세금 많이 거치거든요. 그걸 포기하는 분이 계시면 재정이 아닌 분일 겁니다. 그리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3번 4번 묶어만 놓습니다. 3번 보시니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구역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착공 추천했습니다. 우리 착공하면 2착이라 했습니다. 2착이라 했습니다.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1착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3착 그리고 5착은 3개 있습니다.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의되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다면 특별 건축구역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차금 몇 개 있다? 3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건축을 지정되게 되면 제1호텔드 같은 것을 만들거든요.
제1호절도의 공사기간이 7년 정도였습니다. 구역 지정 후 5년 만에 공사 착수하고 또 7년이라는 공사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10년 훌쩍 넘어버리죠. 10년이면 강산 한번 바뀔 상황입니다. 최초 지정 목적 달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하면 몇 년 내? 5년 이내에는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다면 특별건축구역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5착이란 말로 대신하십니다. 하여튼 1착, 3착, 5착 제외하면 다 몇 착입니까? 2착입니다. 2년에 공사 착수할 건 그렇게만 계속 다뤘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더 들으면 세뇌 당하셔가지고 다 찍어서 찍으실 수 있을걸요?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위반하였으나 지정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지정요건에 위반하였으나 지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제 사유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길 개발제한구역은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개발제한구역은 특별건축을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가격 10배 뜁니다. 그리고 이후 개발제한구역 아니기 때문에 특별건축을 지정하면 적법 절차이지만 적법한 것이지만 이곳에 도로나 주차장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토지는 10을 기준으로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개발 비용이 엄청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일 때 법령 위반해서 특별 건축구역 지정했다면 지정 요건에는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하는 지정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특별 건축구역은 계속 유지되고 지정 안 되면 그때는 해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내가 작년에 컨닝해가지고 적발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올백 맞았다면 자격증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것 결격 사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 위반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유별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무엇? 지정 불가능한 때 이런 경우에만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신기한 표정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용산 개발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킬 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용산 앞에 한강 바로 있지 않습니까? 한강 함부로 개발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국제항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먼 짓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던 것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효과 찾으셨죠? 양가로 2번은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양가로 2번은 천천히 해나가시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양가로 2번 관계법령 적용 특례와 관련되어 1번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특별건축구역 건축 기준 등의 특례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1번 보시니 국가 지방자산체, 2번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찾으셨죠? 그러면 공공은 규모의 제한 없습니다. 용도 규모의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그 밖에 추천 없습니다.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허가권자 인정하는 건축물. 그러면 그 밖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뺀 그 밖에이죠. 누구입니까? 민간이죠. 그래서 국가는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데 3번에 그 밖에는 민간을 말하는 겁니다. 민간이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하고자 한다면 우리 공동주택 찾으셨죠?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만 가능하고 그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주상 복합 건축물 형태라면 200세대 이상일 것. 그리고 단독택이란 말 찾으셨죠? 한옥이란 말 확인해 놓으시고 그 한옥은 50동 이상일 때 특례 적용 가능한데 남산 한옥마을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남산 한옥마을 만들어졌을 때 바로 한옥이 50동 이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등을 포함한 공공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100세대랄지라도 건축할 수 있는데 그 밖에 민간의 경우에는 아파트 1주택에 한정하여 300세대 이상일 때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다. 그것만 눈에 겨눴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빈번에 만들어지는 게 요즘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끼십니다. 그리고 특별 가로구에 안 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제4절 건축협정 찾으셨는데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더 하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